just put the blood on.쿵아, 안녕하세요. 쿵푸드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단 쪽에 나와 있고요. 여기 갑오징어 볶음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따라오시죠. Go, go, go!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갑오징어 볶음만 먹으려고 했는데 쭈꾸미도 섞어서 된다 그래서 갑오징어 2인분, 쭈꾸미 1인분 주문했고요. 추가로 갑오징어 튀김 주문했고 우동사리도 추가했습니다. 오, 배고프네요. 아, 그리고 주문은 여기 티오더 태블릿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가격은 이거 예, 그렇게 가격 나와 있어요. 함부로 터치하면 안 돼요, 아빠. 주문이 들어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 여기 공깃밥은 따로 추가 주문했고요. 오늘 주문한 갑오징어 볶음, 쭈꾸미 볶음 나왔습니다. 갑오징어 볶음은 1인분에 15,000원이고 쭈꾸미 볶음은 1인분에 14,000원입니다. 3인분. 양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볶아져서 나오니까 바로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찬은 백김치, 콩나물, 그 다음에 김, 깻잎, 그리고 배추김치, 그리고 콩나물국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국 좀 드세요. 드시던 안 드시던. 드셔. 갑오징어. 그게 갑오징어 같아요. 와, 갑오징어 두툼해요, 진짜. 이게 갑오징어. 이게 쭈꾸미. 이거 찍어 드세요. 와, 진짜 두툼두툼하다. 괜찮아요? 맛있게 드셔. 깻잎에 싸드셔. 이거 찍어 드셔, 찍어 드셔. 아, 양배추도 있고 불량으로 시켜서 불향도 납니다. 갑오징어 올려서. 갑오징어 부드럽고 좋네요. 이거 매우면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마요 소스 같은 거 주셨습니다. 안 매운데? 쭈꾸미. 쭈꾸미가 갑오징어보다 살짝 더 식감이 있는 느낌이네요. 갑오징어는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이거 갑오징어. 깻잎에다가 갑오징어 올리고 양배추 올리고 콩나물까지. 안 매워. 추가로 주문한 우동사리입니다. 가격은 2,000원.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사리. 튀김 나왔다. 주문한 갑오징어 튀김 나왔고요. 가격은 9,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양은 많은 것 같아요. 아버님 이거 튀김 드셔보세요. 이거 우동사리. 아, 이게 튀김. 튀김도 엄청 부드럽네요. 바삭한 튀김보다 폭신하면서 오징어가 부드러워요. 간도 어느 정도 돼 있고 맛있네요. 우동사리도. 김.
벌써 다 드셨어? 와, 땀이. 매울 땐 콩나물국. 아. 볶음밥도 있지. 아, 제가 요즘에 맵찔인데 매운 거 자주 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깻잎에 김 올려서 쭈꾸미랑 갑오징어 섞어서. 와, 맵다. 근데 맛있다. 아. 양념에 갑오징어 튀김 같이. 와, 땀이. 아, 또 볶음밥 안 먹으면 서운해서 볶음밥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식으니까. 괜찮죠? 예, 네, 식으면 덜 맵다니까. 그죠? 아, 근데 갑오징어 진짜 맛있네요. 전 개인적으로 쭈꾸미보다 갑오징어가 더 맛있네요. 매울 땐 콩나물국. 아. 아, 땀이. 땀이. 와. 어, 땀나게 맛있습니다. 괜찮죠? 갑오징어 튀김 9,000원이면 양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김치를, 이게 간, 양념이 있는 거라서 반찬을 잘 안 먹게 되네요. 배추김치. 응? 배김치. 매운 거 잘 못 먹는데도 맛있네요. 예. 아, 볶음밥, 추가 볶음밥 가격은 2,000원이고요. 셀프입니다. 김가루랑 다진 김치랑 부추, 그리고 밥이랑 참기름. 비빌라고? 예, 볶아야죠. 볶음밥 안 먹고 가면 아쉽잖아요. 눌러서 먹어야죠. 볶음밥은 드셔야죠. 치즈사리도 있기 때문에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하셔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먹어도 될 것 같아. 달라, 또. 어? 파. 파? 그냥 먹어? 볼까? 아빠 드실 거야? 안 드셔? 아, 냄새. 볶음밥은 파김치랑 먹으면 맛있다고 파김치도 갖다 주셨어요. 밥 떠서 파김치 올려서 파김치랑. 파김치가 새콤해서 맛있네요.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도 좋고. 여기 알려주신 대로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이제 볶음밥은 필수.
파김치도 먹기 편하게 다 잘라 놓으셔가지고 괜찮네요. 남김없이. 아, 볶음밥을 항상 먹고 나면 더 볶을 거라는 후회는 하는데 이게 딱 좋은 양인 것 같아요. 파김치도 듬뿍 올려서. 김으로 마무리. 아, 건단에서 갑오징어랑 쭈꾸미 볶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갑오징어 튀김까지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어요.